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양양이는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치면 곰인지 양인지 분간이 안 갈 듯. 다른 식구들도 올라온 기운에 맞춰서 털갈이를 하고 목욕을 하고 알을 낳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을 알리는 신호탄. 수국에서도 새 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요 며칠은 계속 구상을 하며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도 받아두고 부지 정리도 계속 하고 있어요. 땅이 조금만 더 녹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와봐. 날씨가 안 좋은 오늘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요. 어딜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쇼핑하러요. 뭐 어디 가시는 건데요? 백화점에 가죠.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백화점. 바로 쓰러 갈 준비를 합니다. 수선화, 히아신스, 작약, 수국, 다양한 식물이 가득하죠. 근데 오늘 쓰러 갈 녀석들은 요 녀석들이 아니에요. 나 시사하고 요만한 거 사면 언제 다 키워. 큰 거 때려 박아라 그냥. 돈 나가지고. 그렇게 이 넓은 매장을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물이 없나봐. 너무 말했잖아. 알고 보니까 시기가 너무 빨라서 수중 식물들은 아직 안 들어왔대요. 왕복 5시간의 거리인데 뭐한 거죠? 식물은 엄청 많은데 살 게 없어요. 왕복 5시간인데 어떡해? 전화를 하고 오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완전 내가 했는데. 오늘 사실 잔디도 사고 글라스도 사고 이것저것 많이 사려고 통장 정리까지 하고 왔는데 완전 허탕입니다. 이것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굵은 식물들은 지금 심을 상황이 아니라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이, 근데 잠깐 나가 있는 새 큰 소란이 있었어요. 한 군데 뭉쳐서 제 뒤에 숨어있는 오리와 거위들. 저건 또 뭐야? 제 아이템을 뜯어 먹어놨네요. 어이, 그것도 그건데 토돌이 장이 부서져 있어요. 푸드리가 안에 있는 건초 먹으려고 박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토돌이는 외출 중. 처음에 무슨 쥐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뻐요. 바로 문을 고치고 있는데 토돌이가 구경 나왔네요. 얘도 들어가고 싶은 듯. 얘는 또 뭐야? 아비 규환입니다. 어이, 멘탈 터져요. 토끼는 한번 나가버리면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도돌이, 도돌아. 도돌이, 저거 저거 저거. 집으로 도돌이 집으로. 도돌이 집으로. 에, 너 맞나? 해 맞나? 도돌이 집으로. 도돌이 집으로. 오우 잘한다. 무슨 일이야? 잠깐 새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동물들이 나와 있는 토돌이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다소 공격적이더라고요. 얘도 정신 사나운 바깥보단 집이 더 좋은 듯 집으로 알아서 들어가네요. 참 조용하고 예쁜 녀석.
뭐야? 그래. 한바탕의 소동이 끝났습니다. 아, 여길 빨리 잔디밭으로 만들고 물길도 잡고 수온이 더 오르면 연못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되는 게 없네요. 봄인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아직 저한테만 봄이 온나 봅니다. 다른 식구들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와서 시비만 걸어댑니다. 누구 눈치 봐. 공작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리. 어렸을 땐 잽도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 커버렸죠? 어째 새들도 수컷들만 옆에 몰립니다. 한 녀석이 빠졌는데 개가 똥을 끊지 빠질 리가 없죠. 슬그머니 다가와서 시비를 거는 꼬기. 저 닭놈 때려. 일리야, 일리야, 일리, 일리. 꼬기 참교육은 일리가 잘하는데 물 마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일리야. 일리. 공작이는 아직 안 되고요. 뭐 그래도 작년 겨울과는 달리 올해 겨울은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아쉽게도 프로젝트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아참, 상처가 있던 서리의 깃털은 모두 다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털갈이를 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증상이 맞는 듯해요. 다행이죠. 덕분에 털이 무진장 빠집니다. 이날 촬영을 하고 저는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들어가. 날아가겠어. 들어가, 들어가. 일리. 나오지 마. 들어가. 오, 순바람이 이렇게.